와, 52페이지 질문인 사람, 나 질문이다. 나 52페이지 몰라서 당장 도움받아야 된다. 괜찮아? RPM 53은? 420! 24, 25. 아, 잠깐만. 뭐 몇 번이라고? 네? 420 몇 번? 22번? 22번? 정말 귀엽구나. 또 몇 번? 24, 25. 24, 5. 어, 그래. 또. 20. 또. 됐니? 얼른 하자. 420번부터. 420번 보면 로그 2에 4x 있죠. 얘 y축 방향으로 마산만큼 이동한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얘가 됐대. a 구하래. 어, 여러분들 로그 2에 4x인데 얘 가만히 냅두는 거 조금 별로 재미없으니까 재미를 추구한다. 이상한가? 맞아? 이러면 재밌잖아. 어? 왜냐면 이러면 얘가 얼마니까. 얘 2니까 로그 2x 더하기 2. 얘를 뒤에 쓸게 이렇게. 알겠죠? 얘를 뭐 하겠다고 이제? y축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면은 로그 2x 빼기 1. 맞아? 그 다음 얘를 뭐 하겠대?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겠대. 그럼 얘들아 원래 y는 이렇게인데 x축 대칭하면 y가 뭐로 변해? 마이너스 y로 변하는 거 맞지? 그럼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곱하라는 얘기야. 전체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뭐가 돼? y는 마이너스 로그 2x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얘가 지금 누구랑 같대? 로그 2의 a x분의 a랑 같대. 맞아? 그럼 얘도 재미를 추구해. 맞아? 그럼 a가 얼마야? 2면 되지. 2. 그래야지 여기가 1 되는 거니까 얘가 얘래야 되잖아. 그쵸? 재밌다. 422번. 422번은 뭐 방법이야 당연히 두 가지가 있어. 밑을 2로 맞추든 밑을 2분의 1로 맞추든. 맞아? 그럼 뭐 여기 근데 밑을 2분의 1로 맞춰줬으니까 그냥 2분의 1로 할까? 예정아. 네? 그럼 얘 로그 2분의 1에 얼마야? A는 6이죠? 잘 했는데? B는 로그 2분의 1에 건우야 B는 얼마야? 로그 2분의 1이 얼마라고 하면 돼? 2 줘야 되니까 진수로. 어? 지금 로그 계산을 못하겠다? 어 그래 바로 그거야! 그럼 얘는 2분의 1에 로그 2분의 1에 얼마야 얘들아? 마이너스 3 올려주면 얼마? 27분의 1이죠. 됐니? 그럼 얘들아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진수가 작을수록 커. 얘가 제일 작네. 그 다음 얘네 CAB 그쵸? 424번. 아, 올 게 왔다. 얘들아, 424번은 그게 중요한데, A는 로그 2x, B는 로그 2x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로그 x의 2. 지금 문제가 일단 밑을 2로 하는 로그 주고 있는 거 맞지? 그래서 얘들 있잖아 전부 다 밑을 2로 하는 로그를 씌워? 그러면 로그 2의 1, 로그 2의 x, 로그 2의 2 맞죠? 그럼 여러분들 얘는 얼마야? 0이죠? 얘 로그 2x 얘는 1, 그쵸? 얘가 지금 0하고 1 사이에 있는 애란 말이야. 됐어? 그럼 여러분들 이 친구 일단 기준이야. 기준 0이랑 1 사이에 있는 친구 제곱하면 할수록 작아지는 거 알지? 이를테면 얘가
얘가 통째로 그냥 2분의 1이라 생각해봐. 2분의 1? 2분의 1 제곱하면 얼마니까? 4분의 1이잖아. 얘는 그 2분의 1을 뭐 하는 거야, 지금? 역수 취하면 얼마야? 2 뭐 이런 거잖아. 당연히 얘가 제일 크겠지. 맞니? 이런 상태를 보고 인성의 법칙 따른다고 하는 거잖아, 사실. 그러니까 내가 얘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냥 2분의 1이라고 쳐도 당연히 대소관계는 똑같아야 되니까, 알겠니? 시험 보러 가도 그냥 이렇게 풀면 되고 끝이야, 끝. 알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엄밀하게 해결하고 싶으면은 그거는 해야 돼. 특히 얘 같은 거는 뭐 해줘야 돼? 여기서 나눠줘야 돼. 얘를 로그 2x로 나누면 1, 로그 2의 x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얘 이 부분을 로그 2x로 나눈 거야, 양변을. 근데 기본적으로 뭔가 나누고 곱하고 할 때 특히 부등식은 조심해야 되지. 왜? 뭐로 나누면 부등호가 바뀌어? 음수로 나누거나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바뀌잖아. 근데 지금 로그 2x는 이미 양수라고 했지? 그럼 로그 2x로 나눠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뀌죠. 근데 얘가 원래 얘가 정리해주면 뭐지? 로그? x의 2라고 할 수 있지. 역수관계니까. 맞아? 그래서 원래는 로그 x의 2는 1보다 크고 로그 2x는 1보다 작으니까 c가 a보다 크다.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근데 너네가 만약에 시험에서 이런 문제 만나면 그냥 얘 편하게 2분의 1 이런 거 놓고 풀면 훨씬 낫다고, 정확하고. 아무튼 425점. 오늘 수요일이니? 아, 내일 또 목요일이야? 다음날 또 금요일이고 또 토요일이야? 또 일요일이야. 그리고 그 다음날에 또 월요일, 또 2월, 3월, 그러다 마흔, 그러다 쉰. 아! 아 진짜 쌤 너무, 쌤 진짜 좀 힘들다 얘들아. 어? 너무 건강도 안 좋아지는 것 같고. 하.. 진짜.. 그럼 어떡하면 좋아? 일단 425번 얼른 보자. 지금 태어나래. 빨리 늙어? 빨리 늙었으면 좋겠어? 늙으면 배 잡고서 아아아아! 망합니다! 그러려고? 10년 뒤에? 10년 뒤에.. 야 10년 뒤에 너네 10년 뒤에도 20대냐? 하긴 지금 10대니까 같은 위치구나. 진짜 부럽다. 뭐냐 그 너터로스 말이야. 진짜. 아 근데 쌤 요즘 따라 민감해. 나이에. 비는 로그 뭐야? 비의 a. 그다음 c는 로그. a의 b. a의 b 분의 a. 근데 문제가 제일 큰 애가 아 대소관계 그냥 물어보는구나. 얘들아 그럼 여기서 대소관계를 얼른 해볼까? 얘랑 얘 중에는 누가 더 크냐? 이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잘 봐봐. 여기를 좀 봐야 되는데 여기 양쪽에다가 밑을 b로 하는 로그를 씌워봐. 밑을 b로 하는 로그. 그럼 얘는 로그 b의 b니까 얼마 돼? 1 되죠. 얘도 밑을 b로 하는 로그 씌우면 로그 b의 a지. 맞니? 근데 여러분들 얘랑 얘 중에 아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로그 b의 b라 쓸게요. 일단은 됐죠? b가 지금 1보다 작지. 그럼 얘들아 1보다 작은 밑을 씌웠잖아. 잘 생각해봐.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컸길래? 누가 더 커? A랑 B 중에? A가 더 커. 그 말은 밑을 1보다 작은 친구 씌웠을 땐 누가 더 커야 돼? 얘가 더 커야 되는 거 맞지? 맞나? 밑을 1보다 작을 때는 로그 자체가 감소 중인 거니까 진수가 크면 클수록 작아진단 말이야. 진수가 크면 클수록 작아진단 말이야. 전체 값이. 괜찮니? 그럼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밑을 A로 하는 로그 씌우자. 일단은 알겠어? 일단 그럼 어떻게 돼? 로그는 A에 B. 여기는 1 되는 거 맞죠? 1 맞아? 여기도 괜찮니? 여기도? 여기도 따지고 보면 로그 뭐야? 로그는 A에 A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얘도 누가 더 커? A가 1보다 작으니까 이거면 누가 더 커? 얘도? 얘가 더 커야 되는 거 맞지 지금? 왼쪽이. 그러니까 얘가 얼만데? 1이잖아. 그쵸? 얘가 얼만데? 1이잖아. 로그 B의 A는 1보다 작고 로그 A의 B는 1보다 커. 아니면 이래도 돼.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이해가 됐으면 얘만 따로 뗄게. 1 로그 B의 A 맞죠? 그때 얘를 역수치하는 거야. 오케이? 얘 역수치하면 뭐야? 로그 A의 B지. 야 1보다 작은데 얘 양수잖아 지금. 얘 역수치하면 당연히 1보다 커지지 않니? 그쵸? 뭐 2분의 1 이런 거 역수치하면 2 되고 이런 거랑 같은 위치잖아 지금. 그래서 지금 이거 로그 A의 B가 1보다 크다고. 그치? 그래서 일단 해석한 게 로그 A의 B가 더 크니까 일단 이거고. 맞죠? 그 다음에 얘는 굉장히 간단하죠? 얘는 재미를 추구한다. 로그 A의 A 마이너스 로그 뭐야? A의 B지. 얘가 얼마? 1. 얘 방금 너네가 뭐라 그랬어? 얘 1보다 크다 했지? 그럼 1에서 1보다 큰 거 빼면 얘는 그냥 뭐야? 얘 음수지. 얘는 양수고 얘 음수니까 맞아? 얘가 제일 작을 거라고. 그래서 문제가 뭐 대수한 게 ABC 아마 5번이죠. 아니면 그래프로 푼 사람 있어? 그래프? 일단 이거 다 마무리 짓기 전에 이것도 하나 하자. 이거 그래프로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뭐냐면은 그 얘를 y는 로그 ax라고 합시다.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로그 bx 있지? 로그 bx 로그 bx는 이렇게 그려질까? 아니면은 이렇게 그려질까? 위에 그려질까? 아래 그려질까? 로그 bx 위일까요? 아래일까요? 모르겠으면 그려보면 돼. 만약에 이거라고 하면은 물론 이게 맞긴 한데 뭐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얘는 1을 만들어 보면 괜찮아. 1 1 오케이? 얘들아 로그 b의 x는 1 만들려면 x에 얼마 집어넣어줘야 돼? b 로그 ax는 1 만들려면 얼마나 집어넣어야 돼? a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얘 b 얘는 a니까 맞잖아. 0, b, a, 1 이 순서라며. 그 여기가 1인 거 맞지 얘들아? 로그 함수는 1,0 지나니까 0은 지금 여기 떨어져 있는 거고 여기까지 괜찮니? 그쵸? 그때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a 있지 a 지금 얘는 로그 a의 b니까 로그 ax 이 하얀 색깔 그래프 맞아? 하얀 색깔 그래프에다가 뭐 집어넣으라고? 여기다가 b 집어넣어야 되는 거 맞지? b 그러면은 b가 여기 있으니까 하얀색에다가 b 집어넣었는데 여기 있네? 됐지? 여기가 a야? 높이가 a라고 됐죠? 그 다음에 로그 b의 a는 여기에다가 뭐 집어넣는 거야? a 집어넣는 거 맞지? a 그러면 a는 어디 있겠어? 여긴데 여기 여기 보라색에다가 a 집어넣은 건 여기 괜찮지? 그 다음 여기는 아까랑 똑같아. 아까 마무리는 똑같이 해주면 돼. 뭐냐면은 여기가 1인 거 우리가 알고 있고 그쵸? 그럼 로그 a의 b가 지금 여기 있잖아. 아까 여기가 1이라며 여기 높이 1이라며 여기가 1 맞아? 괜찮니? 그럼 로그 a 아 a의 b가 여기 있구나. 다시 1분 지워. 내가 헷갈렸어. 로그 a의 b가 여기야. 여기가 로그 a의 b 그쵸? 그럼 1에서 로그 a의 b를 즉 자기보다 큰 친구 빼니까 얘는 무조건 음수인 거는 바로 알 수 있겠지. 그쵸? 그래서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이렇게 되는지.
좋아. 여러분들 53페이지 질문이 4, 54 32 33 29 31 29번? 사실 29번 먼저 보자. 슝슝슝 해가지고 비 아 이렇게 하래 얘들아. 이렇게 내가 로그 마이네 로그 얼마지? 2에 x-1이죠? 그 다음 얘 역함수 그럼 얘 y는 f 여기다 치자 그냥 gx 얘들아 gx는 그럼 뭐야? 얘 역함수니까 x랑 y 위치 바꿔주면 되는 거 맞니? 그쵸? 그럼 적당히 구해주면 어떻게 돼? x랑 y 위치 먼저 바꿀까 그럼? 됐죠? 그럼 이 올려주고 넘기면서 정리해주면 되지. y는 2x 플러스 1 그쵸? 여기가 y는 2x는 플러스 1 됐지? 그 다음에 검산 같은 거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은 검산 같은 거는 얘 몇 컴마 몇 무조건 지나? 가장 간단한 게 2컴마 0이죠? 그럼 역함수는 몇 컴마 몇 지나야 되니까 0,2 집어 0,2 지나야 되니까 진짜 0 넣어봐. 그럼 2 되나? 그럼 되지? 그럼 확인한 거야 이제. 알겠어? 그리고 문제가 점 A 있지? 나 점 A. 점 A가 뭐 한 이쯤 이렇게 있는데 A라는 곳은 X축이랑 교점이잖아. 방금 너네가 몇 컴마 몇이라고 여기가? 2 컴마? 0이라고 했지. 그럼 이 집어넣으면은 여기 있죠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여기는 2 컴마 얼마야? 2 넣으면? 5죠? 그럼 이 길이가 일단 얼마인 거 알았고 5인 거 알았고 그치? 그 다음 여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 그럼 언제나 이렇게 만나긴 만나는데 지금 이 길이 보여야 되거든? 그때 여러분들 여기는 y값이 얼마야? 5인 거 맞지? 즉 얘가 5가 돼야 돼. 얘가 5가 돼야 돼. 5 그럼 뭐 올려준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넘기든 대충 암산만 해봐도 2에 몇 승이 가야 되니까 여기 2에 5승 돼야 되는 거 맞죠? 그럼 x가 얼마? 30? 3이지? 그럼 여기 33이면 망한 거야. 31이야. 왜? x값이 33이고 여기 x2잖아. 그럼 x끼리 차이가 얼마? 31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하래? 둘이 더하라 했으니까 답은 36이겠지? 다니야 다니 때 갑자기 걱정이 많아졌어? 어 그래? 은성아 431번 잘 풀었냐? 할 수 있었잖아. 맞아 아니야? 맞아? 혹시 강현이 대답을 내가 혹시? 431번에 정사각형 아니야 정사각형! 그 너희들도 다 안다고? 나도 알아 이 녀석아! 약간 이런 표정인데? 아는데? 정사각형 이렇게 싹 있잖아. 이 한 변의 길이 얼마라고? 4대 4! 얘가 그리고 y는 로그 이게 x 인정 인정? 야 그럼 여기가 지금 4지? 야 여기 얼마냐 x값 그러면은 16이죠 그쵸? 16 그럼 여기는 12겠네 일단 그래야 한 면의 길이 4니까 맞아? 근데 문제가 뭐하래? 전피 x값이요? 12? 맞지?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아, 내 은성아 잘했어. 야, 축하해. 아무튼 아니야 축하해. 이거 안 한 줄 알았어. 우리 은성이 노란띠 된 거 알지 너희들? 은성이 축하해줘라. 어? 진짜 은성이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그 스물을 6개월 동안 흰띠 차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다 웅성 걸었을 거 아니야. 야, 쟤는 왜 반년 동안 흰띠냐? 어? 이랬을 거 아니야.
그 수모를 다 걷어내고서 노란띠가 됐잖아. 제가 지금 흰띠가 초록띠가 됐어. 뭐라고? 너가? 제가 알려준 흰띠들이 지금 초록띠예요. 아 진짜? 너가 그러니까 너의 약간 제자들 같은 느낌이었는데 다 초록띠 됐어? 노랑 다른 초록이야? 네. 그 다음 뭔데? 그 다음 뭐였지? 파랑. 파랑? 점점 짙어지는 느낌인가? 색깔이? 그 다음 보라, 그 다음 밤, 그 다음 밤? 밤띠? 아 약간 브라운 색깔 이런 건가? 잠깐만 파랑, 보라, 그 다음 밤띠? 파랑, 밤, 보라 아니야? 보라가 더 까만 거 아니야? 아닌가? 밤이 있구나. 그 다음? 밤띠 다음 바로 검정띠로 넘어가? 네. 품띠 이런 건 태권도에 많이 있는 거야? 네. 데이씨! 빨간띠가 제일 높아. 어? 빨간띠 진짜 높아. 빨간띠가 제일 높은 거야? 빨간띠 7단이면 아 진짜? 주짓수도 빨간띠가 제일 끝 아니야? 주짓수는 띠가 넘어가기 힘들어. 와 그런 게 있어? 유도? 유도라고 했나? 네. 나는 스피닝 검은 띠를 향해 달려간다. 무시하지 마라. 아, 나 이제 운동해야 되는데. 얘들아, 432번 답 1이야. 알았어? 433번. 왜냐면 얘들아, 432는 딱 그 느낌. 그거 뭐냐면은 얘 둘이 어떤 상태야? 두 함수. 뭐 했어? 두 함수 뭐 했어? 평행이동했지. Y축 방향으로 얼만큼? 1만큼 평행이동했고 여기 2고 3이잖아. 맞아? 그럼 이거 뜯어둑 하면은 이거 높이가 약간 1이? 1이잖아 여기 높이 1. 맞지? 이 모양 그대로 또 잘라! 또 붙여! 그럼 싸! 1, 1은 1! 맞니? 이게 이거야. 이 넓이지 이 넓이. 평행이동한 거니까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은 거라고. 그래서 얘 대신에 얘를 채워 이렇게. 그래서 1 해가지고 이거 1 넣는 거야. 그쵸? 평행이동에서 넓이 관련한 문제들은 또 유리함수, 무리함수 할 때도 자주 나왔던 소재여서. 야 유나야. 네? 정재. 정재 목소리 변했더라. 어? 아니, 제가 집에서는 재밌는 목소리를 내는데 갑자기 나가면 목소리를 깔거든요. 아니, 진짜 정재 처음 들어왔을 때 선생님! 하면서 맨날 엄청 귀여운 목소리였거든? 최근에 정재 만나갖고 어, 정재야 오랜만이야, 아유 우리 아가 이랬더니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야. 어? 목소리가 진짜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형, 목소리 왜 그래 했더니 네? 다시 해요? 아주 자유자재야 그냥.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바로 목소리가 변해버릴 수가 있어. 와 진짜 재민이었는데 진짜 누나들의 귀여움을 한 모여왔네 그냥. 어? 자 여러분들 문제가 어 왜? 2층이라서 이해가 된대요. 중 2라서 이해가 된대요. 2라서 이해가 된다고? 아 진짜 정재 그새 써먹어버렸더라고. 아 정재 진짜 너무 귀여웠는데 정재한테 늙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늙어버렸어. 얘도 나이 들었어 결국에. 그렇게 나이 들지 말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충격적이어가지고 이렇게 헤어나오시는 건데. 어? 베타 맞죠? 그다음 알파는 어디에 찍혀 있는 거야 이거?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다음 이렇게 좀 좁게 좁게 늘어지긴 했는데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 그럼 Y는 로그 사이즈. 현실 보증 얘가 좀 더 낮게 그리는 거. 얘들아 그다음 문제가 뭐라 했냐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고? 베타가 10이래 그쵸? 근데 알파 베타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맞지? 그럼 여러분들 이거 베타 집어 넣어볼까? 베타 집어 넣으면은 여기 얼마야? 로그 4에
4? 그럼 여기도 로그 4의 베타 이건가? 여기까지 맞니? 왜냐면 여기 베타 넣으면은 루비 베타 그 다음에 여기 y는 x니까 기침 나와 죽어간다. 로그 4의 베타 맞아? 그 다음 로그 4의 베타 여기다 또 집어넣으면 여기가 얼마냐 여기 높이 여기다가 로그 4의 베타 집어넣어봐 이 로그 4의 베타 이러면은 얘 2의 제곱이지? 그럼 여기 2분의 1 2분의 1 여기다 주면 여기 뭐야? 루트 씌워지는 거 맞죠? 그치? 그러니까 2의 로그 2의 베타면 여기 높이 얼마야? 루트? 베타 그럼 여기가 또 y는 x니까 알파가 야 괜찮나? 이거? 루트 베타? 맞겠지 뭐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할까? 그 알파를 루트 베타로 하면은 왠지 병 걸릴 것 같잖아 그럼 베타를 알파 제곱으로 바꾸자 그럼 병이 안 걸려 그럼 마음 편해져 2차 반응식 나오잖아 맞아? 지금 뭐 하는 건지 알지? 알파가 루트 베타니까 양쪽 제곱해서 알파 제곱은 베타 해가지고 베타 대신 알파 제곱 넣은 거야 그럼 얘 넘겨주면 이렇게 되지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12는 0 그럼 알파 얼마 나와? 인수분해하면 양수 골라와야 되니까 3이겠죠? 3 그럼 알파가 3이면 베타가 얼마? 9 곱하라 했으니까 27이네 맞나요? 선생님 30번 보여주세요 30번? 30번은 이게 뭐야? P가 얼마인지 구했어? P? 30번? 30번 여기다가 갖다 놓아야지 30번 로그 5에 얼마? 2죠? 자, 그 다음에 얘는 Q는 로그 5에 18 그럼 둘이 더한 다음 반 나누면 로그 5에 36 아닌가 일단? 그 더하면? 걔 반 나누면 로그 5에 6 아닌가? 그럼 A 6이지 동의해? 얘가 이거잖아 로그 5에 36 얘 중점이 M이라며 그럼 중점은 로그 5에 6이지 그러니까 A가 6 그래야 로그 5에 6 나오니까 권우야 저거 눌러줄 수 있냐 한번? 고마워